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자, 과연 박성규 선수의 기세를 김정호 선수가, 지난주에도 두 선수가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경기 다시 한번 리턴 매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정호 선수가 이겼고요. 그렇죠. 그때도 진짜 치열하게 물고 뜯고 막 진짜 혈투였었는데, 자,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박성균 선수의 기세를 말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다시 한번 이림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또 오늘도 이 KCM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주고 계신 감사. 이런 정신 없으면 참 오 예 저 진짜 오 예. 자, 네, 랩은 타우크로스. 타우크로스. 아이, 완소 시청장님이 참 센스 있게 이림 오너라. 제 방송에도 이림님 오시고 또 김태형 해설위원 방송에도 이림님께서 또 네, 강림을 하셔가지고 양쪽 다 회장이 되신 방배주님도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912번째 팬클럽이 되셨고요. 자, 일단은 태라는 셋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P, E, 구드론 스포니풀입니다. 이게 뭐 타워크로스가 어쨌든 3인용 맵이고, 예, 저 입구가 또 안마다 입구가 넓은 편이거든요. 예. 자, 김재원 선수가 의외의 한 방을 지금 준비 중인데, 할지. 일단 바로까지는 투자하지 예, 않고 초반 이득 보면서 예, 자, 앞마당 가져가겠다는 김정우 선수죠. 자, 그 와중에 오빠님이 또 100개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게 닉네임이 오빠잖아요. 네,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인데 들어오면 그냥 제가 오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늘 가게 만드는 오빠님인데 감사드립니다. 하트까지 넣어가지고 예, 오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이상하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일단 정찰 방향은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뭐 베럭스를 아주 그 뭐 전진해서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보면 아, S12 정찰이 운이 좋네요, 박성민 선수. 예. 1시 지역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일단은 5시 지역적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저 이러면 일단 초반 빌드에서 이득이죠, 박성민 선수가. 예. 자, 베럭스 일단 건설이 됐고. 네. 그 와중에 발렌시아 님이 또 32개 감사드리고요. 김구현 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상황 살펴보고 확장을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이 방송 반댈세. 반대하시면 안 되죠. 베럭스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반댈세님. 예. 고맙습니다. 저런 반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반대 계속해 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저희가 방송을 못하게 풍선으로 눌러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가. 자, 일단 심시티가 됐죠. 예. 일꾼 세워놨고. 입구 쪽을 수비하고 있어. 자, 있습니다. 이러면 뭐 구드로 간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 저글링을 또 무리했다가는 저 저글링으로 보면서 드론을 쬐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선물하셨네요. 예. 이방송 반대세님. 이방송 반대세님이 또 10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자를 하나 갖다 드릴까요? 거울이라도 좀. 네. 제가 여기 오늘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그거 좀 해주세요. 뭘요? 그걸 왜 제가 합니까? 아니,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니, 형님이 하셔야지. 아니, 제가 했다가 상부상조. 예. 너무 이 별풍에 자꾸 그런다. 아, 예.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 별풍에 그런다 그러니까. 예. 장단을 못 맞추겠어요, 시청자들한테. 아, 사실 예, 저희도 이렇게 실상을 알고 보면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네, 되는데 저희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 이분들 잘 돼야 된다. 네. 둘이 닮은 꼴이 많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SCB 정찰 네, 잘 되고 있고. 와, 초코 밀크 카운님께서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오! 오버로드 그리고 안쪽으로 정리기 바람 오버로드 잡는 초반 오버로드 크죠? 와, 잡았어요. 이거는 너무 크죠? 참 많이 크죠? 커요. 자, 그래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그래도 줄여주는. 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자, 않을 것 같은데. 득각이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죠. 앞선 예, 관계들. 왜냐면 예, 저그가 어쨌든 인구수도 막혔고 가난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자, 영향이 있긴 하죠, 사실. 예. 자, 어쨌든 서로 이렇게 초반부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커맨드를 내려앉히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자, 레어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천천히. 왜냐하면 김정은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서 그래요. 예. 뭔가 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리를 모아놨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정찰을 해보고 싶은 SC의 간절한 염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글링을 커터해주고자 하는 모습. 자, 들어가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자, 안전하게 벙커까지. 예. 오, 성균 선수 날카로운 오늘은 진짜 안전하게 그냥 승리만 묵묵히 하자. 네. 이런 마인드 같아요. 조기석 선수와 지금 연보성 선수는 사실 처음 이제 종족 체험전 나오는데 아직 마우스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기석 선수는 오늘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기 때문에 정말 각오를 다지고 연습을 했는데 이거 출전도 못하면 네. 물론 상금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경기를 하는 게 더 본인한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간절한 조프로 진짜 네. 닉네임 자체가 간절해요. 그래서 제 방송에 직접 찾아왔었던 조기석 선수인데 자 일단 성큼 공사를 해주고 있는 하나 수비는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 찍혔죠? 예. 자 뮤탈리스크를 찍어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아까네요. 아 스팀 쏘면서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투메딕, 바이오닉 병력, 성크는 한동. 네. 뮤탈리스크 나왔고요. 앞서서도 머리를 좀 소모했다 보니까 네. 자, 박성민 선수가 무리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꾸준히 뮤탈리스크를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압박감만 주고 빠져나가고 있는 바이오닉 병력입니다. 11시 쪽에 테이키 디즈님 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리즈 님. 자, 그리고 11시 저기 뭐냐? 1시 쪽에 가 있는 거는 그 파이어볼. 아, 파이어볼. 네. 중간에 이제 끊어 주기 위해서 보내 준 것 같고요. 자, 뮤탈 컨트롤 오늘 김정우 선수. 자, 근데 이거 머리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예. 오히려 지금 뒤쪽 병력을 합류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아마 터렛 건설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모습 보여 주면서 직진을 못하도록 제동을 좀 걸어주고 있는 네. 바이오닉 병력입니다. 자, 신경전. 자, 독사업의 신경전. 저 박성균이 예. 자, 뮤탈 한 개 줄였죠? 예. 야, 기세. 박성균. 그때 까불다가는 다 잃죠? 죽죠, 죽어요. 다 잃어요. 예, 다 잃었어요. 자, 일단은 바이오닉 병력. 이러면서 예. 뮤탈로 이제 센터를 잡아서 저 추가 멀티 하러 가는 것 같죠? 드론이 네, 네 근처에 파이어벳이 이제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시코프님께서 철민형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뮤탈리스크 공이로부터 돌아가고 있고 머물러 있던 파이어벳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시 지역에 해처리를 펴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예, 파이어벳으로 좀 해처리를 뭐 아예 차단을 시키긴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래 차라리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드론 오는 드론을 잡는 게 나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뒤늦게 이제 지금 이미 예. 해처리로 변태를 하고 있는데 파이어벳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 해처리는 지켰다고 봐야죠. 자 계속 압박감 주면서 한시적 해처리는 일단 다시 한번 또 몸을 감추고 있는 파이어벳. 예. 아마 이제 드론 예. 드론을 기다릴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드론 나왔습니다. 네. 녹여주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뮤탈로 시간 자체는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연승 상금 있나요? 상금이 좀 모자라서 오늘 연승 상금 제도는 아쉽게도 도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해주시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하이브테크까지 발반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빅팀을 네. 노려보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상대가 상대니만큼 자 이거 저 파이어벳이 박성균 선수의 이번 경기 좀 운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드론을 잡으면 대박인데 예. 지금 드론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히드라인가요? 히드라 뒤쪽에? 히드라가네요. 그러고 뒤에 드론
히드라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고요. 네, 히드라가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 쪽에 혹시 싸우죠 싸우죠 파이어밴드 싸우고 샤시. 아 러커 에그 에그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파이어밴드 효과는 못 봤죠. 네 전혀? 그렇죠. 자 이제 누가 킬 당했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막 공간이게 아, 지금 킬 당한 거는요 조일정 선수와 김윤종 선수가 킬 당했습니다. 왜? 파이어맨 한시 잠깐 한시. 어? 왜? 7킬? 아까 1킬이었잖아 얘. 어, 이게 김종우 선수가. 김종우. 이게 뭐냐면 네. 러커 변태를 하긴 했지만 뒤에 드론도 보냈었잖아요. 네. 잠깐 뮤탈리스과 저글링 컨트롤하다가 왜냐면 미네랄 찍었을 테니까. 아, 그걸 살짝 놓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박성현은 이득 봤죠? 재미 봤죠. 왜냐면 지금 이 김정우 선수는 11시를 가져갔다고 아니 그 1시를 가져갔어도 드론을 재차 찍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드론을 찍는 만큼 병력을 못 찍게 되고 요 타이밍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킬수가 드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히드라 이런 거보다. 자, 베스를 노려주고 있습니다만 베스를 잡았습니다. 자, 박상민 선수는 여기에서 예. 저 파이어벳의 이득을 더 가져가야죠. 디팔러 나오기 전에 자 어떻게 되죠? 마운드? 예. 오 이거 살짝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는 예. 메카닉 병력 자, 뮤탈리스가 나옵니다. 이거 타이밍이 저 탱크 와 뮤탈 탱크 보호하는 하지만 저글링은 저글링이 앞장서서 근데 탱크를 아, 못 잡았어요. 이거 못 잡았어요. 이게 원 탱크였으면 예. 야 탱크를 보호하는 이 삼각편대. 야 프리님이 50개를 선물해주고 계신 가운데 지금 이러면 와 드랍십까지. 자 이거 지금 박성규 선수 굉장히 예리해요. 예 탱크를 한 대 줄였습니다만 자 러크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예. 자 베스란 게 끊긴 게 좀 컸죠. 예. 아 컨슘이 안 되나 컨슘이 안 되나 이 정도 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말씀하시고 시간 자 러커 컨슘 아~ 자 다크소 이거 자 드랍십도 변수가 될 수 있긴 한데 어? 드랍십 어디로 갔 스쿨즈 혹시 화면에 안 보이면 격추된 거죠 뭐 뮤탈이 끊겼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드랍십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면 또 반전 예 이제 저희 업조버가 이제 잠깐 더 화면을 놓친 것 같은데 아, 놓칠 수도 있죠 예, 그럼 놓친 거 같아 거기다 장면이 다크섭 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업조버 해봐서 알아요 놓칠 예, 수도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샵 패스! 두 번째 패스! 아... 패스! 어? 아이고 자 그래도 일단 박성 선수는 타이밍을 뺏겼고 예. 그러면 이제 숨통을 좀 예, 한숨 돌릴 수 있나요 이 김정우 선수가?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문제가 와 그레이트 스파이어 위에서 이게 배슬이 모이지 않게 되면은 예, 예. 가전 제거가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건설해주고 있는 박성규 선수. 자 가디언 아연 많이도 안 뽑아요. 예, 세 마리. 아, 그러니까 신경 쓸 만큼만. 자 눈치 패스! 챘죠. 이거는 그레이트 스파이로 확인한 겁니다. 아 예, 디바우러였네요. 하나는 가디언 두 마리의 디바우러. 자 디바우러 가디언이 이제 11시 구석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가디언 세 마리의 디바우러 한 마리 섞어주고 있고요. 나오는 입구 쪽에 계속 진을 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병력. 자, 베스트. 와, SK텔 안으로 가네요. 아무래도 이게 레이트 메카닉 구사하기가 좀 어려운 맵이라서. 예. 자, 계속해서 농성. 투스타면 뭐 가디언은 무조건 막는데. 예. 일단 김정은 선수 그래도 저 정도의 분량으로 사케스를 가져가는 시간을 좀 벌기도 했고요. 예. 다시 한번 드랍십, 투 드랍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SK테란의 진정한 무서움은 베슬과 저 드랍십이죠. 예. 자 일단 1위 데이스로 가디언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 예. 드랍십이 떨었어요. 투 드랍십. 떨어지기만 하면 예. 완전히 초토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일단 가디언의 활약은 이제 잠시 후 멈출 것 같고요. 2킬이 기록되어 있는 가디언입니다만 자 드랍십 2대. 자 이게 정말 오 스콜지. 자 경로 들어오는 경로가 중요한데 스캔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쪽에도 있어요. 스커지 한 쌍. 아 이게 애매하거든요. 스캔. 아예 붙어서 와야 돼. 아예. 예.
이렇게 벽 타고. 네, 아예 붙어서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 근데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자, 반응이 김정우 선수 반응 볼까요? 저글링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와, 근데 반응 속도가 너무 예, 좋아요. 좋아요. 드라시오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드라시 요격. 장군 멍군. 자, 그래도 드론 봐야죠 저거. 자, 드론 쪽으로 붙기 시작하면. 네. 자, 그레이터 스파이어 일단 1.4입니다. 큰 피해를 주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어? 예, 일단은 러커가 근처에 있어서 러커 줄였어요? 아, 예, 두 마리. 예, 러커 줄여주고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바이너 게임요. 어우, 박성민 선수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정리는 됐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지금 버텨야 되죠. 예. 저거는 저거는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사케스 여기도 들어 채워야 되고. 예. 딱 울트라 리스크 뽑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예. 베스도 꾸준히 떨궈야 됩니다. 자, 다크섬 치면서 일단은 담장 넘어 있던 탱크는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그 김재원 선수 지금 계속 괴로운 상황이에요. 예. 자, 물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간헐적으로 퍼붓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베스리 슬금, 오, 다시 한번 드랍. 김종우 선수 잘 막아내고 있고요. 12등은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예. 김종우 선수 잘 막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면 쪽에 마린메딕 압박하면서 배슬도 모이게 되면 예. 저 사케스 지역에 대한 소모전을 펼쳐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한시 지역 쪽. 아, 한시. 예. 한시 앞마다. 예. 자, 뭔가 한번 왔던 모양입니다. 다크섬이 쳐져 있고. 네. 와, 이게 되게 진짜 근성인데요, 이거? 근데 자꾸 네. 여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세 번째 드랍이잖아요. 오, 저 지역을 자꾸 노리는 거는 푸드랍식으로 이미 스커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2차 아니면 예. 차라리 1시를 노리던가. 아, 우회에서 3시 벽 타고. 네. 근데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을 보니까 1시 지역이 아니에요. 더 벽에 바짝 붙어 들어오겠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뭔가 저 1시 앞마당에서의 경력을 보여줘서 시선을 분산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도 파이어벳이 지금 파이어벳 다 쏩니다. 자, 그런데 반응을 보이나요? 네. 저글링이 자, 메딕 다 쏴. 파이어벳 다 쏘았습니다. 스커지 이거는 빠지고 드랍신. 예. 저글링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실패했어요? 또 막았다. 아, 파이어벳이 예. 자, 러커 왔고요. 예. 자, 액션 부분이 감사드리고요. 쉬운 게. 그리고 커널 하나 혹시? 예, 그러니까 저글링이 많아서 파이브의 다수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예, 예, 예. 저 굉장히 잘 막아냈죠 지금도. 자, 메딕 다수가 있고 다시 한번 병력을 퍼나르기 시작하고 있는 드랍십. 이게 드랍십이 무서워지려면 예. 진짜 여기저기 홍길동 드랍십 써야 돼요. 입체적으로. 예. 자, 계속해서 재차 드랍을 막아내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5시 지역에 병력이 머무르고 있긴 한데요. 지금 머리네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죠? 수업인가요 지금? 아, 지금 잘 안 들리나 봐요. 옥저버가 이게 유닛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네, 옥저버빙을 할 때는 유닛을 좀 찍어야 돼. 전체 화면을 찍는 게 아니라 네, 유닛을 찍어주면 어차피 볼 수 있으니까 돼요. 제가 옛날에 옥겠네 옥저버한테 때 하는 소리가 제발 유닛 좀 찍어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아직 있고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우리가 보지 않아. 예, 그러니까 화면만 찍으면 안 돼요. 예, 무조건 자, 유닛. 드랍쉽! 와, 반응 속도 진짜 빨라요. 아니 지금 드랍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예. 김정우 선수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 명당이긴 한데 여기가 자 여기가 참 진짜 꿀 명당이거든요. 예. 야, 두 선수 진짜 오늘 진하게 싸우는데요. 다시 한번 스커지가 대규모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그가 예. 울트라 리스크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자원적으로. 예. 다시 한번 병력으로 파고들고 있는 박성규 선수. 예. 울트라 자 일단 이거 쉽게 풀어나려면 일단 울트라 나와야 돼요. 미네랄과 가스는 충분히 보유되고 있는 울트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이 언덕은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명당이죠 명당. 자, 언덕 미를 장악하고 있는 박성규 선수. 박성규 선수 진짜 굉장히 공격적으로 김정우 선수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그는 무조건 수비라고 있는 양상이에요. 게스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데 예. 하지만 이미 자원 축적은 다 됐고요 저그가 예. 자, 아직까지 그 위를 놓지 않고 있는 자, 플래그를 일단 맞은 상태. 자, 김정우 선수 지금 계속해서 박성규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드랍십. 지각이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아, 드랍십 풀업. 예, 예. 네, 테란 공방 풀업이 됐기 때문에. 삼성업도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언덕은 예. 완벽하게 걷어지지가 않았고요. 바이오닉 병력이 또 왔습니다. 템퍼쳐졌고. 이건 삭됐으면 안 주면 된다는 건데.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7시 벌트를 또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치열하게 계속 경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치고받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오. 네, 이 방송 반대 선수 다시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 번. 진짜 박성민 선수가 17만도 한데 계속 들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지금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네. 되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너무 잘 막아요 김정우 선수가. 지금 김정우 선수는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울트라리스크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순간 울트라가 나오는 순간 네. 저 상황이 좀 많이 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패스는 맞습니다. 지금 진짜 복사답게 물고 있는데 또 독이 번지질 않고 있어요. 지우개 가나요 이거? 대놓고? 오, 스쿼드 움직이고 있고? 아, 혼자 걸 수가 없죠? 예, 네. 자 이게 나왔어요. 자 울트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터죠? 아 이게 목동이 뜨면 예. 이게 SK테란의 끝이거든요.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는 네. 김정호 선수입니다. 이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서 예, 이제 이거 반격 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백성균 자 이제 소대를 몰고 북진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공일 방사업이 되는 울트라리스크 이래를 걸어주고 고맙죠 마레한테 붙으며 예 탱크는 이제 떨어져 나기 시작하고 있고 비벼주고 있는 비벼주고 있어 비벼 이거 어택당만 네. 내려도 이거 거의 경기 끝났습니다 사실 자 이 지역은 뒤심을 바리고 있어 꼭 피해 지지 김정우 선수가 박성균 선수의 3연승을 저지합니다 프로토스는 큰일 났습니다. 예, 이게 참 드랍십이 한 번만이라 통했다면 예. 이렇게 저그가 부유함을 유지할 수 없었을 텐데 진짜 몇 번을 썼는데도 계속 막았어요. 계속. 그게 클래스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한두 번 정도 통할 만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내네. 팀원. 예, 그만큼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라서 예, 예. 정말 최고의 저그라 평가할 수 있죠.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